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놓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리드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아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드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한 통을 사죠. 낱개로 사지 않고 한 통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반도린이나 뭐 여러가지 뭐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보통 5개, 10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10개씩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10개니까 아 이게 10개가 다 똑같구나 해가지고 이 10개를 그냥 다 그냥 한 개를 쓰고 나중에 또 이게 좀 괜찮아지면 또 한 개를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10개의 리드 중에서 나한테 맞는 리드는 몇 개 안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서 우리가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리드들 같은 경우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보통 10개짜리 리드를 한 통을 사게 되면 저한테 마음에 들고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2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8개는 나한테 별로 맞지 않은 리드 라고 해가지고 별로 불기 싫어서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아까워가지고 깎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살려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최상의 소리와 나한테 가장 좋은 세팅으로 색소폰 소리를 내시려면 그 리드 가운데에서 내가 좋은 리드를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좋은 리드로만 계속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조금 답답한 리드도 써봐야지 조금 얇은 리드도 써봐야지 라고 하는데 답답한 리드를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호흡을 줘야 되고 더 입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리드가 얇은 거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힘을 빼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입에 힘을 빼고서 너무 풀르다 보면 음정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얇은 리드를 쓰게 되면 내가 원래 불던 대로 소리를 내게 되면 리드가 이제 딱 붙어버려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리드를 골라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샀다 그러면 한두 개만 쓰는 게 아니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10개를 딱 까가지고 불러본 다음에 내가 다 불러봐서 매겨보세요. 등수를 매겨봤을 때 한 1등, 2등, 3등 정도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연주를 해주셔야지 내가 가장 좋은 세팅에서 색소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아 오늘 왜 이렇게 악기가 안 불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 좋지 않은 리드를 계속 쓰시게 되면 이번 주는 이렇게 다 악기가 하나 안 불리지? 아 내가 뭐가 안 좋나? 악기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착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다 리드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쓰지 않아야 될 그런 지출도 막으시고 그리고 리드를 잘 고르시는데 리드를 고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10개를 불러봐서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불렀을 때 편하고 이게 그나마 등 수를 매겼을 때 가장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리드가 가장 좋은 리드입니다. 그래서 그 리드를 고르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색소폰 연주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